타이밍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안쪽으로 붙으면 좀 낫네요. 그래도 쟤는 뭔가 몹이 쭉쭉 나오나봐요. 뭐야 방금. 일단은 이대로 쭉 가서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했는데 아 그래요? 경직 오른쪽에 이라고 하셨는데 오른쪽이 어디려나. 오른쪽으로요?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계속 가면 돼요? 어우 얘들이 그냥 1번 몹이야 지금? 이상팔님 어서오세요. 오케이 찾았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연계 기사로 가는 거야 이제? 아, 아까 그제 그 들을 잡으러 가는 건가요? 용철인데? 잘못 눌렀어. 여기 맞아요? 연기가 어딨지? 연기의 기사 하토. 연기의 기사 하토가 어딨지? 연기의 기사 하토가 어디에요? 아, 여기 최하층이요. 알겠습니다. 여기 네 개를 다 쓰란 얘기죠? 용철 세 개를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날 방해하려나? 뭐 일단 있는 김에 써보죠. 뭐 다 썼으니까. 보자. 아 저게 한 마리가 아니에요? 또 나오는가? 그래요? 아 이걸 하면 보스 아 버프 하나가 아 그런 거면 안 하고 가는 건데. 예. 전 그건 줄 몰랐네. 이게 안 되면 저번에 그것처럼 데미지가 아예 안 들어가는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뭐 일단 보자. 보스 왕이 저기죠? 아, 일단 여기서 엄청 죽겠지? 아, 여기서부터 엄청 죽겠지?
어이 어이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어. 스태미나 채우자. 오, 저 왼손에 든 건 무슨 검이야 저거? 저금도 신기하게 생겼네. 아, 제 특수 무게요? 그렇군요. 일단 벌써 4시가 되긴 했군요. 아, 보스 소울로 교환할 수 있구나. 근데 저 무기 들지는 못하겠지? 능력치가 모자랄 거야 분명. 둘 중 하나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알스. 헐! 아 왜 나 기사 일어나다한테 맨날 이렇게 치지? 아 기사 일어나다한테 너무 약해. 용철도 큰일 났네 이제. 그러게요. 피가 모자라긴 한데 이왕 하는 김에 이대로 해볼게요. 학교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들? 와, 저 왼손 공격이 장난 아니네. 아, 그래요? 이것도 그런 식이에요? 아까, 오! 일단, 다음부터는, 이것도, 오려 보기 봐야 되겠네. 아. 그래요? 피아노님께서요? 와. 와라라라라님 어서오세요. 그니까요 양쪽 다 무기가 좀 다르니까 일단 그거부터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패드를 던지기엔 패드가 너무 비싸졌고. 글쎄요 암은 안 맞아 도망간다고 하는데.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지금 데미지 들어간다 했어. 됐어, 가자. 와, 저 슬렁이 미치겠다. 예, 디에스입니다. 오, 그러니까요. 와, 무조건 맞네. 저 대검 쓸 때 피해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힘드네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 아, 잘못 잡았어, 방향. 한 번만 더 대검 휘두르고 줄래?
꽃송이 방패야? 그게 뭐지? 찾아봐야 되겠네요. 아, 이제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방패를 아예 빼버려야 되겠다. 어차피 안 쓰니까. 그래요? 예전에 초문 방패 같은 건가 보네요. 다크소울 1 때. 근데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제가 그게 없을 것 같아요. 아, 이것도 2페이지가 있어요? 아. 어차. 꽃송이 방패, 꽃송이 방패, 꽃송이 방패.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 없어. 일단은, 원래 하던 대로 가자. 자, 나의 정예복을 입고. 이미 뭐. 약간 타이밍 저걸 고치는 걸로 갖다가 좀 알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재밌네. 역시 보스에서 된다는 것 같은데. 인간형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아니, 일단 그냥 써보는 거예요.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느낌이 좋잖아요. 에? 저게 맞았다고? 얘 어떡이니? 와, 가만히 보여. 마법 하나 없는데요 저는. 그니까 뽀대죠 뽀대. 간치지 언제나. 이게 2페이지구나. 예,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와. 야, 저건 범위가 너무하네. 오케이, 오케이, 약해. 딱 봐도 범위 공격 같이. 아, 왜, 뭐야, 저, 갑자기 유도탄이 왜 나와? 와. 와, 진짜 방금 몰랐다. 와, 방금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와. 아, 아까처럼 폭발인 줄 알았거든요. 오. 와. 놀랬어, 진짜. 지금 낄 수 있는 것 중에 뭐 좀 이쁘게 나오는 거 없나? 어차피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오케이, 이거 좋아. 이거 약간 더 멋있던데. 오, 아이, 다시 저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좋아, 가자. 칼이 빨개졌어. 아, 그래요? 흑염, 뭘로 하는 거지? 제가 먹은 게 없어가지고, 별로, 템을 별로 안 먹어가지고.
예, 일단은 생긴 게 이뻐서. 우후후! 한 대씩만 때리자, 한 대씩만. 아, 바깥으로 피했어야 되는데. 아, 아쉽네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한 대씩만 때리자. 아, 두 개 먹었는데 일부러. 그래요? 아, 맞고 때리고 맞고 때리고 하면 좀 더 편할 수 있겠다. 아, 아까 잡았어야 돼. 그렇죠. 제가 못하는 거니까 누굴 탓하겠습니까? 강충이요? 받는 뭐가 올라간다고? 오,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구나. 이왕 쓰는 거 갈 때까지 가볼까? 가자. 피도 채웠어. 이번엔 잡는다. 황금송진요? 어, 맞아. 그것도 있으지. 없나? 다 썼나? 다 썼나봐요. 황금송진 다 썼나봐요. 그래서 뭐 죽진 않을 것 같고. 오케이, 검 이쁘다. 근데 그냥 데미지는 어차피 안 들어간다는 것 같은데. 오호, 오대가 좀 이쁠 것 같아서. 검 색깔이 좀 있으면 낫겠다 싶어서요. 그래요. 오, 이거 맞으면 굉장히 따끔거리겠네. 그래요. 속성이 깡패라고. 지금 제가 아이템 자체가 별로 없을걸요? 아, 이건 피해야 돼. 지금은 피해야 돼. 와, 야, 한 바퀴를 돌리냐? 그렇죠. 그 소빨이죠. 그렇지, 그, 역시. 후후, 잡았군요, 일단. 이젠 보스인가? 제가 아무리 봐도 보스는 아니었는데, 느낌이. 아, 이제 아롱기사요? 알겠습니다. 예, 갱키님. 그 몇 개 있는가 보라고요? 알겠습니다. 11개 있어요, 11개.
이제 또 고통 받나 보군요. 그게 꼭 다 있어야 되나요? 일단 예, 물 좀 떠고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재밌으면 됐지 뭐 상관 있나요? 저때 한 시간 반 동안 갔죠. 미미까지 인간성이 3개 있잖아요. 중간에 물약까지 없어가지고 별에 별짓을 다 해가지고 저기까지 갔거든요. 그걸 죽은 거예요. 일단은 네, 영상을 지금 모으고는 있는데. 어? 하나 더 올릴 수 있나? 저 바이가 근데 별로 옆 저 바이보다 그서가 좋다 그래서 이번 작품은.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소를 썼죠. 예. 대방패요? 아, 만나기도 힘들다고요? 잘 안 나오나 봐요. 아, 어떻게 하려 그렇지 도대체? 일단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 알겠죠? 방패를 다크소울 1까지는 정말 잘 썼는데 다크소울 2는 방패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일단 한번 해보고요. 어떤지 봐야 뭐 답이 나올 것 같아서. 과거의 기억인가? 아니야. 소환 절대 안 해. 보고 뭐죠? 일단 봐야겠구나. 얘를 또 설마 헐? 함정이야. 소환이라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 흰 영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흰 팬텀?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제가 데몬즈 소울, 다크 소울 1, 다크 소울 2를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그 중에서 세웠던 원칙 중에 하나가 예,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1대1. 예, 일단 컨셉을 그리 잡아가지고. 뭐 밤새다 보면 깨겠죠. 아, 일단 아직 아로 기사까지 가지도 못했네. 여기서도 또 많이 가야 되나봐요. 난 이런 바로 보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주무세요. 학교도 가셔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주무시고 가시는 게 낫지 않나요? 날 새고 가는 것보단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기님. 일단 하는 데까지 저도 잡아보려고요.
지금 사람이 아직도 많은데 다들 주무시는 건가? 예, 에브님.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 그냥 재밌어서요. 간만에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솔직히 이제 저도 저지만 예, 그래도 계속 솔직히 답답하실 거 아니에요. NPC 소환도 안 해. 그러니까 NPC 소환도 안 해. 그렇다고 게임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뭐 아이템 쓰는 것도 아니야. 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저는 예, 재밌어요. 솔직히 길 뚫는 건 싫거든요. 네, 보스 잡는 건 재밌어요. 네, 보스 잡는 건 재밌는데 결론은 그거죠. 제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보스를 잡을 수 있는 구간까지 왔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겨우 길을 다 뚫어 놓은 상태라서 이 재미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런가요? 단테스님, 저 못한다 욕 엄청 먹었어요. 저 방송 중에 욕까지 먹어봤는데 진짜 대놓고 왜 사냐 소리까지 들었어요. 지금도 비슷할 것 같아요. 탈복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도 한번 궁금하긴 하네요. 왠지 일정 시간 지나면은 깨는 게 아니라 뭔가 그렇게 되는 이벤트인 것 같긴 한데 느낌은. 글쎄요. 얼굴...